안녕하세요. 건기창TV입니다. 안동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 관광입니다. 스포츠 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스포츠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생 축구와 함께 살아온 신희철 회장님이 이야기하는 축구 발전 방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철 회장님은 축구장 시설은 축구인들만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어요? 요사이도 축구 많이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일 새벽에 하세요? 뭐 매일 하지는 못해도 네.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그리고 또 일요일은 또 계속 하죠. 근데 힘 안 들어요. 젊은 청춘이 하는 운동인데. 그래도 그 어렸을 때부터 했던 운동이기 때문에 예, 예. 또 갑작스럽게 다른 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힘들지. 예. 그 하던 운동은 그런대로 그 몸에서 그렇게 반응을 해주니까 아, 다행이다, 가능합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예. 보통 연세 드시면은 예. 축구가 사실 제일 힘든 운동이잖아요. 예. 막 뛰어야 되고 공도 차야 되고 또 부딪혀야 되고 하니까 그죠. 네, 네. 근데 참 몸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날씬하시고. 다 축구 덕분이죠. 뭐. 지금 안동에 네. 축구동 오인들은 한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예,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한 2,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이 생활 스포츠는 규모가 제일 크겠네요, 지금 동호인들의 숫자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팀은 한 몇 팀 정도가 돼요? 팀은 뭐 직장하고 이 클럽 팀을 합치면 한 40개 정도. 아, 많다고죠. 예, 예. 그 지난번에 보니까 아마 연세가 70 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참, 그, 진짜 대단하시다, 그죠? 특히 전국대회, 이 규모의 대회를 가보면, 예. 그 70대 황금부 대회가 있어요. 아, 있어요. 70대 예, 넘는 분들이. 그래서 80 넘은 분도 차고 있는데, 야. 거기서 이렇게 저희들 그 경기 뛰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반성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 네, 그죠? 예. 지금 안동에 이제 이와 같은 전국대회가 유치가 되면은 정말로 안동 경제가 많이 살아나거든요.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 여기 자전거대회 했는데 또 안동에서 식사도 하시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축구장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동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동은 그 다른 23개 시군에 비해서 예, 예. 그나마 괜찮은 편이긴 아, 한데 예. 이제 전국 규모 대회를 하려면은 최소한도 10개 이상의 정규 규장이 예, 예. 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 예, 예. 또 마련이 되되 가급적이면은 한 곳으로 모아져 있으면 예, 예. 더 이제 그 동선이 좀 좋아지겠죠.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강변에 지금 4개 규장이 4개가 있잖아, 있지만 그죠? 이제 그 시설 보완을 약간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예, 예. 그리고 조금 더 강변에 조금 그 확장을 더 시킬 수 있으면 확장하면 한 두 면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예, 그거는 또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예, 가능하리라 예. 생각을 합니다. 또 중간에 있는 게 보니까 또 가로로 된 게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방향 틀어야죠. 축구장은 원래 남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람직합니다. 예, 동서로 예. 되어 있으면 햇빛이 가려가지고 공이 안 보이잖아요, 붕 뜨면은.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럼 그걸로 이제 남북으로 바꾸고 하면은 잘 조정하면은 지금 현재 4명이 2명이 들어가면 6명이 있으면은 동시에 6명이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흔치 않습니다. 예, 여기에 6명이 동시에 있는 데는 흔치 않죠. 그렇죠. 예, 경주에 예. 가보니까 보문단지 입구에 예. 축구장이 모이는 거기는 어린이 축구로 완전히 히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 경주에는 지금 한 오래전부터 그 화랑대기라고 해서 예, 예. 그 전국 규모 대회에서는 유소년 부에서는 최고 큰 대회죠. 예, 예. 거기는 뭐 참가 팀수로는 약 한 300개, 한 400개 팀 정도?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죠. 제가 경주 갈 때마다 축구대회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느낌이. 예, 예. 제가 갈 때마다 축구대회를 하셨는데, 그래서 연중 그 많은 팀들이 와서 훈련도 하고 경기도 하니까 경주의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뭐 유소년이라면 특히 또 학부모들이 학부모들 따로 다 오잖아요. 다 오시잖아, 예, 그러니까 예. 아마 그 대회 기간 내내는 그 지역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예, 예. 또 뭐 요식업 숙박업 할 거 없이 아마 예. 다양한 부분에서 그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그 축구 대회를 하면 전국 대회를 하면 보통 며칠 동안 합니까? 보통은 뭐 그 전야제를 포함해서 한 짧게 하는 데는
3일 정도 하는 데가 있고, 아, 예, 예.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경주 같은 경우는 보름 정도 하죠. 아이고, 보름이면 뭐 경제가 진짜 뭐 할 때와 안 할 때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겠는데요. 그렇죠. 그 경주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전국 대회 규모를 크게 하는 데는 또 영덕. 영덕이요. 아, 영덕도 예, 크게. 영덕도, 춘계, 추계, 그 중등연맹전을 그 지금 울진하고 이제 워낙 대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 예. 울진하고 같이 나누어서 하긴 하는 해도 예, 예. 그 두 지역이 그로 인해서 그 상당히 그 경제 효과를 많이 일으키고 있죠. 근데 영덕 같으면 군이잖아요. 네. 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 그죠? 거기는 지자체 앞서 그 지자체장을 하신 분이 예. 아주 그 축구의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 주셨어요. 아, 스포츠에 대한 마인드가 확실하게 계시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없는 구장을 뭐 산을 밀어 가지고 길을 내고 예. 도로를 내면서 축구장을 만들어주고. 거기는 몇 면이 있습니까? 영덕에도 지금 면수로는 한 8면 정도? 아, 동시에 있는 게요? 아닙니다. 동시에 있진 않습니다. 뭐 2면, 1면 뭐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럼 안동이 6면 갖추면 안동이 인프라가 훨씬 더 좋아지겠네요, 그러면은. 아마 도내에서 최고 좋은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축구장을 만드는 데는 제가 다른 것은 막 건물을 지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볼링장을 만든다면 장비도 들어가야 돼, 건물도 지어야 되는데 축구장은 운동장에 잔디만 깔면 되잖아요. 뭐, 물론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네. 이제는 축구장을 짓는다고 축구 동호인만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그 야간 조명 시설을 제대로 갖춰 놓은 거에 해서 그 모든 그 스포츠들이 네. 뭐 집회라든가 이런 모임 그렇죠. 이런 예, 것들이 맞아요. 이제 거기에서 운동장에서 뭐 그 인조 잔디가 다 깔려져 그러니까요. 있으면 예, 예. 뭐 활동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잔디 광장을 네. 만들어 놓으면은 네. 일단 축구할 때는 축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축구를 네.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예, 예. 여유 시간이 많이 생기면은 예. 거기서 시민들이 나가 공연도 하고 뭐 또 동호회도 하고 뭐 다른 놀이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뭐 배구도 할 수 있고 또 간이 그냥 공 차는 것도 할 수 있을 거고 예. 이렇게 되면은 정말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우리 낙동강은 둔치가 상당히 넓잖아요. 예. 넓어서 그걸 잘 활용하면은 풀란 뽑는 것만 해도 관리비가 적게 되잖아. 예, 그런 효과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쓰면은 관리가 되는데 네. 나 또 버리니까 풀밭이 되니까 그것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네. 시민들이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스포츠 종목이 뭐 40개, 50개 정도가 종목이 있지만 예, 예. 이제 물론 거기에 따른 시설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지역 경제라든가 모든 이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약간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그 예, 예.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어쨌든 사람이 가장 많이 오는 게 우리가 축구가 국민 운동. 예.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 아닌가요? 그죠? 가장 많이. 예, 예. 우리 어릴 때부터 체육 시간에 공 안 쳐본 사람은 없잖아요. 뭐 배구 안 해본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예. 체육 시간만 되면 선생님이 공 내주시면 그 공 가지고 막 재밌게 놀았잖아요. 수백 명이 달려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체육 예. 시간만 되면은 예. 즐거워가지고 난리가 예. 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축구 인프라를 안동에도 좀 강화를 하면은 안동 지역 경제에 정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축구 인프라가 좀 몇 가지 종목만이라도 예. 한 개를 해도 제대로 해놔야 되거든요. 어설프게 그렇죠. 해놓으면 대유치를 못하니까 예. 그래서 하나라도 좀 완벽하게 해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요 인근에 이제 그 청송군이지 않습니까? 예, 예. 청송에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한 5년 정도 지금 된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저희들이 초, 중, 고 이제 이렇게 그 주말 리그를 그 매년 해요. 아, 매년 해요. 예, 예. 예, 예.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데 고등 리그를 거기서 좀 하자라고 아, 이제 청송에서 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어떤 그 축구 뭐 붐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청송으로 이제 그렇게 한번 했었어요. 했는데 예, 예, 예. 청송 그 이후에 청송에서 상당히 그 반응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막 생동감이 넘치고 막 어떤 활력소가 그렇죠. 그 주말이면 생기니까 네, 맞아요. 이 매년 좀 달라고 아, 예, 그리고는 또 이제 오는 팀들에게도 아주 그 친절하게 예, 예. 그리고 좀 성심을 다해서 이렇게 예, 대해주시고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좋은 그 사례로 아, 예, 그렇죠. 좀 남았습니다. 안동이 좀 중심이 돼 가지고 안동에도 예. 하지만 또 인근 지자체에라도 또 대회를 같이 열어 가지고 북부 지역이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가 도청 소재지니까 이제 형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형님은 형님 혼자만 잘 먹고 살면 안 되고 예. 동생도 좀 잘 보살펴야 되니까 예. 축구가 그 중심에 서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럼 지금 안동시 그 축구협회에서는 좀 이게 축구 인프라를 위해서 이제 좀 구장을 좀 늘려주는 게 이제 시급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이트 시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 선수들은 경기장에 들어와서 경기를 하면 되지만 예, 예. 이제 관중들이 예.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아, 예, 예. 그런 거 관중에 대한 배려, 시설에 대한 배려.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안에다가 의자 몇 개만 놔놓고 해가지고 예. 관중들이 들어와도 몇 명 못 들어올 뿐만 아니라 또 보지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그 화장실 문제. 예, 화장실 문제. 예, 요거는 그렇죠?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좀 더 갖춰져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곳곳에 이렇게 예. 갖추어져 있는 있음으로 해서 그 관람객들이 조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예, 예. 음수대 예, 예, 그렇죠, 예. 그것도 예. 지금 강변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축구장 부근에는 하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예. 그것도 조금 더 합충이 되면 더 좋죠. 특히 물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요. 예, 예, 그래서 관람석 같은 경우에는 그 제방 사면 있잖아요. 예. 제방 사면으로 그러면 축구장 6명 있으면 6명 전체 길이게 가지고 제방 사면에다가 이렇게 관람석을 만들면은 자동으로 기울기가 되고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방 사면에다 하게 되면은 관중이 관람하는 그 위치로서는 적합하지 않죠. 적합하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운동장을 남북으로 동서로 돼 있으니까 예, 그렇다 그죠. 이게 이제 남북으로 아. 운동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렇다 그죠. 그 중간에 있... 지점에서 보는 게 가장 예. 적합한데. 예. 그럼 중간에서 하려면 다시 그 스탠드를 좀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마 그 지금은 그... 인원이 너무 작게 들어가더라고. 관람석 해놨는데 멤버석이 안 되더라고요. 예예. 예. 근데 또 대규모 대회를 유치하면 막 결승전 한다 그러면은. 시민 운동 한다 뭐 메인 스타디움이 막 가득 찰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 그것도 뭐 경기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는 또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예. 그 강변 같은 데서 축구장을 이렇게 만들고 관중석을 이렇게 확보를 하는 차원은 예. 최소한의 아, 최소한의 예, 그렇게 만들어 주면 그렇죠.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보니까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예. 주차장이 이제 하물 전용 주차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축구인들이 동호인들이 와서 차를 대야 되는데 하물차가 거기에 가득 상시 주차를 하고 있어서 차댈 곳이 없더라고요 지금. 그 주차 문제가 심각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우리가 그 축구장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어 축구장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예. 주차 문제, 그렇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돌아줘야 같이 되는데 돌아야죠. 거기에는 지금 보면은 상시적으로 그 하물차가 거의 다들 들어와 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하물차 주차장이라고 예. 생각할 정도로 하물차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축구 동호인들이 그냥 뭐 주말에 운동할 때도 전부 다 도로 위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차댈 데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예. 이런 문제도 좀 해결이 돼야 되겠다, 그죠? 예, 만약에 그 운동장을 확충을 하게 되면 예, 예. 그 어떤 그 주차 문제까지도 그 염두해서 그렇죠. 예, 그렇게 같이 그 병행해서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합니다. 왜냐하면 예. 전국 대회를 유치하려면 어쨌든 차를 또 많이가 대형 버스도 막 가지고 올 거잖아요. 예. 그러면 버스 대일 곳이 있어야 되는데 예. 너무 멀리 되는 것도 좀 그렇고 그죠. 예. 그래서 예. 하물 주차장을 전용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디 딴 데 보내버리고 예. 그럼 그곳을 주차장을 쓰면은 그래도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예. 하여튼 회장님 앞으로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안동이 스포츠 도시 그중에서 축구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